가위 합치면 돼. 가자. 이거 봐. 맛있는 거 맛있다. 뷰티튜브에서 만나요. 왔어? 너가 잘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이걸 하는 걸 보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가째예요. 다 깜짝 놀랄 정도야? 진짜 깜짝 놀라.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PC방이야? 게임을 진짜 잘해. 먹을 거 나왔어. 다음 주에 패션쇼 해야 되는데 이기면 다 먹고 지면 안 먹을게. 어때? 패션이 돼야지. 아 맞아. 내가 잘 모르지만 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유 잠깐만. 아유. 갖다 오지 마라. 죽어버려. 천천히. 진주해. 왜 이래 진짜로. 난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살짝 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울고 싶어. PC방에 오시면 혼잣말하며 게임하는 재혁을 볼 수 있어요. 권현빈이랑 같이 왔어 하면서 만나거든. 나 가자. 지금 졌어. 진짜로 졌어. 패배. 좋은 공기 마시러 가야 돼. 내가 갈 곳이 또 있어. 난 여기 너무 좋아 지금. 아니야. 우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야, 눈곱이 자꾸 낀다. 광화문에 자주 와? 토요일마다 촛불 들러 많이 왔었어. 옛날에 포켓몬고 하러도 자주 왔었어. 포켓몬고 잘하나 봐. 나 포켓몬 마스터지. 나 속초를 너랑 갔어야 하나 봐. 그치, 아니 강의 온 거 봤는데 조금. 오! 한 마리 맞췄어. 나 너무 잘하는데? 그레이트 다음에 퍼펙트가 있어. 나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슉 이런 것도 장난 아니야. 사람 많아, 짱 많아. 오늘 사람 없을 거라며. 사람 많던 적도 너랑만 있으면 돼. 아 오글거린다. 원래 애교 많아? 나는 좀 애교 많은 편인 것 같아. 궁예 오니까 기분이 어때? 네, 전생에 그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 전생에 너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여기 밟혀 죽은 개구리 정도? 긴 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 키 큰 여자, 작은 여자? 난 키 큰 여자. 좋아하는 여자, 메이크업? 그냥 쌩얼이 좋은 것 같아. 네가 아는 쌩얼이 쌩얼이 아니다. 수수하게 그런 거 다 쌩얼 아니야? 그래, 여자친구가 이런 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가식 안 부렸으면 좋겠어. 배고프면은 막 전주비빔밥 싹싹 비벼먹고. 배고파. 밥 먹으러 갈래? 응. 이렇게 생겼지만 착합니다. 말 안 할 때는 사람들이 센 줄 아는데 내 목소리가 좀 깨잖아. 나도 날 알아. 이제 말하고 없어. 나면은 저 사람 참 푸근하다. 뭐 요새는 초성화도 물어드려요. 저 진짜 잘 그래. 진짜 잘 그래? 근데 저번에 다이렉트로 어떤 분이 욕하시더라고. 나 너무 행복해. 아, 너 다이어트 중이니까 너는 야채만 먹으면 되겠다.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 연애하면 살찐데. 울지마, 울지마. 내가 매운 건 진짜 좋아하는데 땀이 많이 나. 이마가 힘들어해. 이제 우리 어디가? 통인시장이라고 있어. 여기 안에 먹을 거 많으니까 잘 봐야 돼. 알겠지? 알겠어. 이거 봐. 잘 하트. 그려라. 하트. 마음에 통과했어? 들어. 그래, 그거 물어봐. 맛있어? 맛있는 거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연애할 땐 어떤 남자친구야? 나 손해보더라도 다 해주는 스타일이야. 그 상대방이 질려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좀 많이 겁나는 것도 있어. 인스타 하나 봐. 요새 조금 뜸하다가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어린 모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세탁도 좋아. 좋아해 주시고 저도 좋아해 주세요. 눈높이가 맞아졌어. 그니까 불편하죠. 내가 원래 도로로 걷는 거 좋아해. 여자는 대략? 원래 안쪽에서 걸어야 돼. 오늘 어땠어? 오늘 좀 별로였어. 뭐? 너만의 별로. 다음에 또 보자. 고마워. 안녕. 꽂히면 아끼지 않는 스타일. 눈가가 촉촉해졌어. 얼굴 상대 괜찮아? 나 고춧가루 안 꼈지? 재호가 괜찮겠어? 울지마 울지마. 다들 아실 거예요.